사드 갈등 속에 중국 중고교생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국경과 정세를 넘는 우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중국 학생들에게 열렬한 환호가 쏟아집니다. 사흘 동안 함께 생활할 친구들과 따뜻한 악수와 뜨거운 포옹도 나눕니다. 중국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사물놀이와 K-POP 댄스가 무대를 채우고 담내로 중국 전통악기 연주와 노래가 돌아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손짓과 발짓, 눈빛까지 동원해 함께 수업도 듣습니다. 중국 광동성 산두시 금보중학교, 금산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머무는 동안 광주의 전남중학교와 정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충장로 축제하고 있어서 거기를 같이 가볼까. 한국의 복고를 기억하고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갈등은 여전하지만 미래의 한중 교류의 주인공들이 국경과 정세를 넘어 우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